진짜 부산 트레킹 화이팅! 진짜 부산 트레킹! 우리 봄에 철쭉코 폈을 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서 또 새롭네요. 진짜 부산 트레킹입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공원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오늘 시민들이 토요일을 맞이해서 피크닉도 많이 나오고 날씨도 바람도 안 불고 딱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눈숲이더라. 티나무숲 아닌가? 아니 아니 이름이 있다 이게 굉장히 여기 엄청 이거 같아. 여기가 무슨 숲인지 보세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도 많고 아주 휴식하기 딱 좋은 그런 곳입니다. 이제 보모사에서 준비한 연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의 대표적인 절이죠, 보모사.
농악대. 머리에 연등을 모자처럼 쓰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삼강사에서 준비한 예, 연등들이 동아대학교, 인제대학교, 각 대학교 불교 동아리 학생들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이것은 무엇일까요? 빨리 가야 돼. 따라가야 돼.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왔네요. 자, 우리는 행렬의 마지막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왔네요. 자, 한편으로는 차들이 예, 집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은 가운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연등 행렬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등 행렬을 마치고 시민공원에서 출발한 연등 행렬 마치고 이제 시민공원에서 출발해서 이곳 송상영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축제 현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꿈이 이렇게 많습니다. 수많은 꿈이 잘 이루어지기를
나무아미 나무아미 타브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기가 있는 것 같다. 또한에 디자인도 잘하고 강한님이 외국 사람 찍었나 보다. 컴백 아이가 행복해지게 기원합니다. 성공은 꿈꾸고 믿고 대담해지고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정말 가슴 많이 나간다. 사악한 일로 현혹시키네. 처음 보는 거죠.